그렇죠. 중앙대 광명병원의 기준으로 했을 때 건강검진 비용은 얼마일까요? 프리미엄 검사는 하루면 되나요? 센터장님 그세개 중에 하나 약 드시는 거 있으신가요?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6대 암 검진 외에 비용 부담을 하더라도 50대가 되면 좀이 검사는 받아보면 좋겠다 하는 검사가 있을까요? 특히 50대 여성의 경우에서는 이제 고밀도 검사라든지 아니면 폐경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부위암을 검사하는 자궁초음파 같은 걸 시행하면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추천하신 두 가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50대 남성에서는 이제 전립선이 또 비교적 흔한데 이제 PSA라는 걸 함으로써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요. 피를 뽑아서 네, 검사할 피를 수 있는 뽑아서 하는 거죠. 건가요? 그래서 네.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우리가 조기 암 검진에 도움이 될수 있는데 혈청에 따라서 이제 4나노그램 이상이 되면은 의심을 할 수가 있고 10나노그램 이상이 되면 대개 그 암이 한50% 이상 확률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전립선 초음파를 시행하면 하거나 CT를 통해서 우리가 확진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또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빈도는 높은데 이제 위험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갑상선도 우리가 한 번쯤은 초음파 등을 검사해서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암도 두려운 병이지만 당장 내일처럼 느껴지지는 않잖아요. 근데 대신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할 때마다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? 말씀하셨지만 일반인들은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병증에서 생길 수 있고 뇌졸중, 뭐 협심증, 그다음에 심장마비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혈청 검사를 통해서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걸할 수가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하면 뇌혈관 질환으로 라이포프로테인이라든지 그런 아포라이포프로테인 B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해서 이런 수치들이 높을 경우에는 조금 더 치료를 해서 그 예방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네. 센터장님, 그세개 중에 하나 약 드시는 거 있으신가요? 저도 고혈압은 약을 먹고 있는데요. 근데 고혈압이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의 한 3분의 1에서 많으면 50% 가까이가 조금씩 먹고 있는 경우도 많죠. 그러니까 기본적인 치료를 하고 나서 나머지 추가적인 경우에 이런 암검진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 거죠. 50대 이상의 부모님이 있는 경우에 적극적인 분들은 본인이 가기도 하시지만 사실 자녀분들이 건강검진을 대신 신청해주거나 모시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랬을 때 가장 궁금한 게 비용인데요. 그렇죠. 중앙대 광명병원의 기준으로 했을 때 건강검진 비용은 얼마일까요?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. 근데 그렇죠. 네. 우리 광명병원에서는 남녀 기본 검진의 기본적인 암 검사를 포함해서는 한 5,60만 원이면 검사할 수가 있고요. 거기서 이제 두 단계 정도 업해서 프리미엄 검사를 하면 뭐 심장이라든지 이걸 포함해서 150만 원 정도에 할 수가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. 프리미엄 검사는 하루면 되나요? 1박 2일인가요? 그것도 뭐 병원마다 다 다르더라고요. 사실 프리미엄 검사도 1박 2일 코스로 하는데도 있는데 저희 병원은 그냥 당일에 당일에 한 하고 번에 끝내실 시행할 수수 있고. 있습니다.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오는 제일 많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? 역시 50대가 제일 많은 것 아, 그래요. 같아요. 일반적으로 50대에서는 그 여러 가지 병이 기본적인 아까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생길 수 있고 암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50대 환자들이 많은데 본인이 원하는 경우가 되려면 약간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개 50대 분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고요. 최근에는 3, 40대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 나이 드신 분들도 역시 이제 부모님들을 모시고 오셔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조금 더 젊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제는 50대였지만 사실 40대부터 챙기면 좋겠다고 앞서 설명하셨었잖아요. 위암, 대장암, 뭐 유방암 다 마찬가지여서 꼭 50대가 아니더라도 그 즈음에는 조금 더 챙겨서 건강검진 받아보시면 더 건강하게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 좀 복잡한 건강검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. 사실 나이가 드실수록 건강검진 가시자. 해도 두려워서 못 가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시잖아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.
제 주위에서도 이렇게 많더라고요. 진단받을까 봐, 뭐 어떤 병이든 뭐 암뿐 아니라 다른 병도 진단받을까 봐 병원을 오시지 않는데,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 건강을 하시죠, 겉으로는. 근데 속으로 다른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검진을 받아야 되는 거죠. 글쎄, 이런 얘기가 맞을지 모르지만, 그리고 어떤 방파제 같은 게 이제 어떤 의심이 되는 경우에 충분히 뭐 호흡이나 막을 수 있는 거를 뭐 곡괭이나 막을 수도 없고, 그다음에 뚝이 터져서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암이나 이런 병들을 너무 키우면 여러 가지 뭐 뇌졸중이라든지 암이 뭐 말기로 간다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암을 두려워해서 검진할 게 아니라 조기에 발견해야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수 있고, 지나치면 향후 뭐 100세 세대라고 하는데 그런데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